저번화에서 덕임은 해임을 하게 되고 반면 산이는 그토록 바라던 가족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가정의 경사에 스산한 기운의 어두운 먹구름이 궁을 짙게 뒤덮게 되는데 우리 아가 아비가 왔다. 연달아 3달을 썼는데도 효험이 없나이다. 눈 좀 떠보거라. 황궁하옵니다, 전하. 권상궁, 전하께 아뢰어주게. 잠시라도 좋으니 제발 세자 저하를 뵙게 해달라. 세자 저하께서 홍역을 앓고 계시옵니다. 하오나 자가께서는 홀몸도 아니시옵니다. 자가, 이제 그만 처서로 돌아가시옵소서. 자신이 낳은 자식의 임종도 볼 수 없이 그저 밖에서 기다려야만 하는 덕임의 심정. 그리고 제 아무리 이 나라 조선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저 자식의 죽음을 눈앞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산이의 심정. 자가, 정화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서 세자 저하를 위해 기도를 올리십시오. 순아, 순아. 이상한 소리가 들려. 환청인가 봐.
별당으로 돌아온 덕임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드러눕게 되고 때마침 산이 또한 덕임이 초소로 오고 만다. 제발 미음이라도 좀 들려무나. 송구하옵니다. 전하, 주상.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있을 셈이냐. 곡기조차 끊고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셈이냐 물었다. 송구하옵니다. 이대로 죽을 작정이냐? 회의만 사람에게 화를 내선 안 됩니다. 나가 계십시오, 어머니. 서상궁도. 아이를 잃은 건 너만이 아니다. 도성에서만 벌써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었어. 나라 전체에서는 얼마나 죽었는지 수조차 세지 못했고. 신첩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는 사람의 행동이냐? 네가 입는 것, 먹는 것, 머무는 것, 그 모두가 백성들이 바치는 조세에서 나온다. 그들이 흘린 피땀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아옵니다. 넌 세자의 친모이고 용종을 잉태한 정일품 빈이다. 어떤 슬픔을 겪든 백성들 앞에서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라. 그것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니까. 신첩은 원한 적 없사옵니다. 정일품 빈이 되기를 원한 적 없사옵니다. 원치도 않는 것을 얻었다 하여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하옵니까? 제 배로 낳은 아이가 죽었는데 마음대로 슬퍼할 수조차 없습니까? 순아. 순아. 세자만이 우리 아이가 아니다. 우리에겐 아직 아이가 있어. 뱃속의 아이는 너만을 의지하고 있다. 지 나비인 나조차 돌볼 수 없어. 그 아이에겐 오직 너뿐이야. 과인이 어린 세자를 지키지 못했지. 난 얼마든지 미워해도 좋아. 그래도 어미로서 해야 할 일을 해다오. 산이와 덕임은 그 많은 유산을 하고도 정작 살아가던 순이마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나니 깊은 절망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데. 느껴지십니까? 느껴지는구나. 벌써 느껴질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다, 느껴진다. 진정이십니까? 아이, 그럼. 좀 여기 콩닥콩닥 뛰고 있지 않느냐. 대단하십니다. 그리 좋으십니까? 좋다. 오늘은 행복하다. 어떤 날은 슬퍼지고. 결국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게 아닐까. 마냥 기쁠 수도 마냥 슬플 수도 없는 것. 아비가 왔다. 눈 좀 떠보거라. 순아.
순아.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 부르고 남편을 잃은 아내를 과부라 부르며 부모를 잃은 자식을 고아라고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를 뜻하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 정도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가히 말할 수 없을 조차 비통하고 슬프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